파워랭킹 탑5. 탑5. 탑5? 일단 5위부터. 5위, 윤상필. 지난해 그 우리금융, 그때부터 얘가 스윙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고, 지난주에 우승을 했잖아요. 드디어 첫 우승을 했는데, 왜 5위에 놓냐면은, 지난주만큼 이번 주대는 부담이 있어서 잘 못 칠 거예요. 우리 배용준 선수가 퍼팅만 잘 되면은 배용준이가 훨씬 윤상필 선수보다 부담감이 없이 더 잘 치지 않을까, 이 코스에서. 3위는? 장유빈. 아, 장유빈. 아, 이 코스에서 여기는 아이언을 잘 쳐야 돼요. 장타자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장유빈이가 지금 엄청 멀리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유빈 선수에게 잘 맞는 코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위. 그러니까 김비호 선수도 이 코스에서 잘 맞는 코스 선수라고 봅니다. 이정환이죠. 지난해 톱10만 9번 들어왔잖아요. 준우승 3번하고. 근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스윙이 너무 지금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난 대회 개막전에도 성적이 좋았고, 이정환 선수가 만일에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은 올해 다승 부분을 저는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이정환 선수에게 한 표.